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따지는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이제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왜 아이가 그 아이가 왜 이렇게 타닥건건 따지느냐? 그럴 때그 심리 속에는요, 이 아이가 자기에게만 자꾸 이런 그 불행한 일들이 다가와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하고 하다고 뇌 속에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로 그렇게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거봐, 선생님, 당신도 말이야 착한 척하지만 결국 우리만 시켜먹고 당신은 일안 하잖아.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 놀라운 심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점점 더 이렇게 따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울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울하고 싸웠을 때 선생님하고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 더 우울한 쪽이 이깁니다. 그러면 더 우울한 쪽이 선생님이 우울해지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울해지기 위해서 교직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아 그래 안쓰럽게 제가 뭐 이렇게 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라. 그다음에 이제 방해 수업을 방해하는, 저는 제 평생에 35년 동안 딱한명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애 봤습니다. 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에 어떤 빈틈을 탁 짜개고 들어가서 선생님을 화딱지가 잔뜩 나게 해서 수업을 못하게 버려요. 그런 애를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교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걔 때문에 수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전화 안 합니다. 전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만 하지, 부정적으로 변화할 땐 거의 하지 않는데, 이건 뭐, 반 전체가 수업이 안 되니까. 그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아빠하고 상의하세요. 근데 찬바람이 쉬더라. 그게 좀 섬찟하더라. 제가 아빠하고 통화를 하고, 아빠를 좀, 애가 어려워 보이니까, 요즘 힘들어 보이니까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 어렵게 해서 학교에 나와 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 계속 전교 1등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애를 외고 보낼 목표로 하고 계셨는데 전교 2등 했다고 애를 공격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기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백지를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일까요? 그런데 2학기에 사단이 일어난 게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살의 후유증이 고2인 그때까지도 자살 후유증이 있고, 애가 집에 들어가도 엄마가 애를 쳐다보질 않는다. 그제서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죠. 저 아이가 저 지경이면 학교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은 건가요? 그제서 이해된 게, 걔가 우리 반에서 제일 먼데 사는데 아침이면 제일 일찍 와. 왜 일찍 올까요? 주관식 서수령. 왜 일찍 올까요? 그 담임은, 선생님들, 신임선생님들 거의 담임 하셔야 되잖아요. 담임은 이런 것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 이 아이는 채팅창에다 답을 좀 주시겠어요?
이런 심리적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아이고 뭐 쉽게 아, 선생님 감사. 아, 선생님 답 주시니까 제가 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네요. 제가 그래서 결국 교직 35년 동안 느낀 게 거의 다 자기 꿈이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 고민에 집에 있기 싫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저녁 때는 그 먹자골목에서 밤 10시까지 삼겹살집에서 알바를 하고 가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맞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처한 이런 불쌍한 그 이런 현실이 애가 화딱지가 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계속 화풀이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날 아버님하고 면담을 하고 이제 제가 저는 방 학교 끝나면 무조건 산으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거예요. 이제 끝나고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산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 산에 가서 막걸리를 보통 막걸리 제가 한 통만 마셨거든요. 그 전에는 막걸리 두 통을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막걸리 마시다가 그냥 갑자기 제가 아빠와 대화했던 걸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저한테. 그리고 그 두려움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산에서 혼자 청승맞게. 제가 왜 울었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 오늘 강의의 백미입니다. 자, 여기다 선생님들 답을 써보세요. 송 선생은 왜 그날 무엇이 두려워서 울었을까? 2분 드릴게요. 채팅창에 답을 주세요. 뽕짝을 하나 뽕짝을 틀어드릴까요? 자, 2분 동안 송 선생님은 그날 아빠와 면담을 하고서 왜 아,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근데 1교시 말씀 나눈 거와 연장선에 있어요. 1교시에. 힌트,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이거를 할 가능성이 적다. 전문 상담 선생님 나오십니다. 잘 답해 주셨네요. 저는 그날 산에서 제가 운 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러다가 자살하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엄마가 밥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애는 아침에 학교에 와가지고
오전 내내 수업을 저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기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됐잖아요. 밥을 먹어서. 그리고 또 오후에는 얼굴이 애가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서 해야 될 일은 얘를 어떻게 아침에 배를 좀 불려, 배부르게 좀 적어도 배고파서 짜증이 나진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그때 이제 얘만 뭐 따로, 얘가 자존감이 보통 높은, 자존심이 센 애라서 뭘 개인적으로 매기고 이런 걸 용납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얘를 배를 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 떠오르는 얘기 뭐냐면, 애가 우리 반에서 제일 일찍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포인트를 준 거예요. 간식을 준비하되, 어떤 애들은 먹어라. 어떤 애들에게 준다? 답장 주시겠어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자, 1분 동안. 오이씨. 아이고, 센스 있다. 금방 답이 나와버렸네. 네, 됐습니다. 네. 그렇지. 일찍 일어, 오, 오케이. 오, 일찍 일어난 새. 오, 누구, 국어과 한준희 선생님. 맞아요. 그거 이제,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그리고 거기에 또 아이디어가 이어지는, 학급 운영 아이디어가 이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학급 운영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뭐 굳이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지각하는 애들 단속하는 방법으로 저는 얼리버드 기록부라고, 지각하는 애를 체크하지 않고 자습 시간에 일찍 온 애들을 체크했어요. 그래서 70% 이상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에 온 아이들, 뭐 애들 요즘에 자습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한 애들은 전부 다 생활기록부로, 제가 말씀드렸죠? 선도규정과 선도규정 빵! 선도규정 빵! 생활기록부 빵! 3월에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등교하여 자기주도 학습에 임함. 생활기록부에 적어줘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선생님은 의견 안 쓴다. 팩트만 쓴다. 너희들이 한 거 팩트만 쓴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모닝 카페. 근데 뭐 따로 빵 사고 이런 건 저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집에 있는 음식, 애들이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저는 학부모님들하고 잘 이렇게 학부모 총회를 할 때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해서 1년 내내 학부모하고 톡을 주고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죠. 아침에 이제 일찍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 얘기하지 않고 일찍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닝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는 못 주고 이렇게 일부 아이들만 먹게 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눈치를 채셔 가지고 온갖 그 부식을 학교에 이제 보냈습니다. 저한테 지금은 뭐 무슨 뭐 김영란법이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애들을 뭐 제가 안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애들 뭐 온갖 차,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안 드시는 무슨 포도즙 뭐 이런 걸 잔뜩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어쨌든 좀 어렵게 진급을 시킬 수가 있었죠. 얘는 무섭습니다. 얘, 이 아이의 화는 제가 뭐 단톡방에 뭐 이렇게 애들 넌지시 훈계하느라고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거는 익명으로 해서 문자가 딱 와버려요. 이런 거 보내지 말란 말이야. CX 딱 이렇게. 물론 저는 눈치로 알죠. 이 아이가 보낸 거. 물론 대리점 가면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리더십의 첫 번째는 뭐다.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에 제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어요. 다 이듬해.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한번 담임은 영원한 담임이다. 학교는 옮기지만 너희들 고민 있을 때 언제든지 노크해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처음으로 저에게 울퉁이 불퉁이들 만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저 뒷얘기입니다. 그 해에 우리 반 고2 제 담임했던 애들 거의 다 재수했습니다. 애들이 담임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냐. 담임이 생활지도 못한다. 그랬을 텐데.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 그 동료, 사실은 그 동료들이 애들이 그걸 받아줘서 그런 거거든요. 애들이 그거 안 받아줬으면 걔 정말 극단적인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결국 교사가 우리가 나와서 수업을 방해해도 좋으니 학교에 나오라 라고 해야만 하는 이유죠. 그래서 6교시에 나오는 애들은 아 얘는 졸업에 대한 의지가 참 강하구나. 4교시에 오는 애는 먹고 사는 데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자. 그러니까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아이들은 별로 없다. 제가 평생 본 아이 이 아이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잘 먹이는 거, 그리고 내치지 않는 거. 1인 1역, 걘 축구팀장이야. 축구 연습만 하면 걔 굳이 걔한테 5,000원을 줘요. 연습 경기 한다면 애들 음료수 사 먹여야지. 그럼 페트 두 병 같은 거 사가지고 애들 나눠 먹이고 그랬습니다. 네. 자, 여기 방수 방해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잠자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예, 눈뜨고 자는 아이, 94년도 중학교 2학년, 요 그림사전이 제 인생을 바꾼 그림사전입니다. 한 여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눈뜨고 자. 45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손은 무릎 위에 얹고요. 눈뜨고 가만히 단전 호흡을 하나. 시원한 거예요. 그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아주 특이하니까 선생님 아무개가 없더네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에서 일하다가 저를 흘끗 보셔요. 네? 아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일 보셔. 자 이제 신규 짬밥 한 8-9개월 되셨나요? 그러면 그 말 그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시겠죠?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말 안 하셨어요. 신규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이 정도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걔 바보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아이 옆을 교실에서 지나가는데 책상 위에 연습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근데 만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네가 그린 거니? 네. 또 만화 잘 그리는구나. 저는 만화 잘 그리는 건 금방 아는 게 만화를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눈이 지금 다 달라요. 눈 모였죠. 얘는 눈이 씩씩해 보이죠. 얘는 여왕은 이렇게 보이죠. 눈이 얘 살아있는 거예요. 얘는 상당한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부탁을 해봤어요. 야, 너 교과서 13과부터 16과까지 거의 학년 말이었어요. 13과부터 16과까지 나오는 단어들 이거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그랬죠.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날로 이 15개를 그려온 거예요. 여기 좀 허연 게 좀 보이시나 모르겠다. 여기 허연 게. 이게 이제 여기다가 제가 그 다음날 갖고 왔는데 기가 막혀. 저는 사실은 10번 때문에 기가 막혔어요. 이게 우리나라 픽셔너리, 우리나라 그림사전의 원조입니다. 이게. 이 아이로 비롯해서 영어과에서는 그림사전이란 말이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죠. 저는 이 그림, 선 몇 개로 바람을 표현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애들 여기 화이트로 지워서 밑줄 긋고 애들한테 풀어보라고 그랬는데 만세, 세상에 풀어보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애들이 이거 맞추려고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전엔 저도 빽빽이 깜지. 영어 단어 5번씩 써와. 10번씩 써와. 그게 이제 빽빽이 깜지 아니야. 그 숙제를 포기야. 그럼 버려. 얘들아, 너희들도 아무개처럼 단어를 표현해보자는데. 근데 이게 누런종이 아닙니까? 애들한테 그 누런종이 한 장씩을 나눠줘. 그 당시에 94년도. 그때 애들이 신이 나는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만여 개의 그림사전이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단어에 대해서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근데 그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 서울 옆에 그 경기도 하남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우리 애들 진로 체험시키느라 초모종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학교 투어를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에는 이 과목이 없습니다. 어떤 과목일까요? 보실까요? 놀라운 사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이 과목이 없다. 만화 과목 있죠. 미술 과목도 있고요. 네, 미술 선생님도 있고요. 정답입니다. 김혜주 선생님. 네. 깡 믿지 못할 사실인데 수학 과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단 하루 만에 15개를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도 내신이 굉장히 세지만, 얘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면 얘는 전교 몇 등 할까요? 전교 1, 2, 3등 안에 들지 않겠어요? 천재죠, 천재.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내 수업이 무기력했던 거죠. 얘는 제 시간에 왜 가만히 있어? 이 수업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고 있었던 거죠.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뭐뭐해서 잔다. 맞춰보실까요?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고 뭐뭐해서 잔다. 애들이 무기력한.